않으셔도 계약상 세 곡이라 아직 두 곡이 더 남았습니다. 아, 네네. 아니,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뻐요? 아이, 좋아라. 아니, 노래를 하는데 이 앞에 언니 두 분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러니까 저희들은 청각이 참 좋거든요.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두 분 대화가 그래요. 어머, 얘, 이혜리는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이쁘다. 어쩜 저렇게 날씬하니. 부산에 계신 분들이 보는 눈이 높아요. 그렇죠? 고맙습니다. 아, 자갈치 시장하면 저한텐 참 특별합니다. 조금 이따 들려드릴 노래가 자갈치 아지매인데 이 가사를 제가 썼습니다. 네, 제가 썼어요. 네, 그래서 이 부산 자갈치 하면 고향은 아니지만 참 정겹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갈치 노래 아지매 노래를 부른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. 어떤 사명감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거든요.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. 그 9일날 요 기장에서 전국 노래자랑 해요. 제가 오니까 거기 오실 분들 손만 한번 들어줘 보세요. 어머나 세상에 한 3만 명 되네. 꼭 오셔야 돼요. 요 기장에서 9일날 합니다. 네,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. 바보입니다. 모르나 봐.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